즐거운 보트 라이프를 위한 찐 보트 리뷰쇼 빅베어 마린편입니다. 이번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보트 주행과 실사용자분들의 리얼 후기 영상을 다뤄보려고 합니다. 만났는데 저는 항상 이 보트 낚시를 즐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의 안전이에요. 그렇죠. 네. 그렇죠. 근데 이 배에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장치가 돼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? 예, 이 보트는요 일반 보트와 다르게 수리 네. 격실이 3중으로 돼 있어요. 네네네네. 근데 격실이 하나가 무너져도 이거는 불침설이어서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. 아, 수미 격실이 예예. 세 칸으로 나눠져 있다고요? 예예. 어디 한 군데가 깨져도 가라앉지 않는. 그렇죠. 오,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. 다른 배들보다 네? 이게 몰드가 튼튼합니다. 아, 몰드가? 예예. 이 배에 몰드가 튼튼하다고 하면 소재가 혹시 어떤 소재인가요? 소재는 FRP인데요. 네. 그 격청 쌓는 두께가 틀립니다. 다른 배에 비해서. 아, FRP마다 이 배의 두께가 다른데 이게 얇으면 떨림도 심하고 되게 불안정해요. 그렇죠? 그렇죠. 제가 타봐서 알거든요. 예. 이 배에 그러면 총 정원은 몇 명? 저희 허가는 7명까지 냈습니다. 아. 그리고 저희 배에 이게 한정연회까지 받아가지고요. 왕도초 갈 수 있어요. 한정연회 진짜 중요한 거예요. 예. 왜냐면 근해에서 낚시하려고 배 사지 않잖아요. 보트 사지 않잖아요. 낚시인들 가고 싶은 곳 많잖아요. 네네네네. 저 뭐 어청도, 경렬비열도. 네네네. 그런 먼 곳 가려면 이렇게 튼튼한 걸들로 배는 가지 않죠. 아, 역시 수밀격실. 이 불침선이라는 그 조건 때문에 또 이렇게 멀리까지 항해가 가능하게 돼 있군요. 이 보트가 첫 보트라고 하셨는데. 예예. 이 FRP 보트의 차이점, 있점, 뭐 장점, 단점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. 저는 격실 이게 데크가 높잖아요. 네, 그렇죠. 아, 선체가 예. 좀 높더라고요. 예. 네. 그래서 파도 튀는 게 어지간해서는 네. 튀는 게 없죠. 앞에서 다 막아준다. 예. 항상 뽀송뽀송하게. 항상 뽀송뽀송하게. 일반 이게 높으니까. 네네네. 이게 허리를 지지하고 있어가지고 편해요. 무릎을 편하고. 랜딩할 예. 때 이 높이가 굉장히 중요해요. 너무 낮아도 불안해. 빠질까봐 무섭고 너무 높으면 또 낚시를 하기가 불편하고. 중고를 살까 했는데 네네. 중고 매물이 안 나옵니다. 한번 사면 한번 딱 네 개 보트 다 가지면 팔지를 않는군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마음에 든다는 거죠. 중고 매물이 없을 정도로 만족을 하는군요, 이 보트에. 저희도 이걸 예약을 하고 한 3개월 기다렸는데요. 네네네. 지금도 아마 지금 예약하면 7-8월이나 받을 수 있어요. 또 주문도 밀려 있고. 예. 원래 이동도 기상이면 막 품고 막 찍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. 그렇죠. 옥스턴 동해 같은 데가 파도가 세잖아요. 너울도. 그렇죠. 너울도 크지 거기는. 네. 그때는 좀 어땠어요? 그런데 달려도 네네. 뭐 안정감 있게 달리는 것 같았어요. 제가 뭐 일단 보트 경력이 많진 않지만 네네네. 제가 타본 거 중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. 아, 이 보트가? 예. 그럼 이 보트는 단점이 진짜 없어요? 그건 전 좀 그런 것 좀 듣고 싶거든요. 그게 솔직한 리뷰인데 이게 또 단점이라면요. 단점 있을 거야. 어청이 너무 커서 고기를 많이 잡아야 돼요. 아, 이건 단점이다. 어청이 커요? 어청이 얼마나 큰데? 특별히 들어가셔도 돼요, 여기. 아니, 깊이가 엄청 깊네. 아, 그래서 이거 이 보트 타고 왕돌초 가서 빗김 하는구나. 그렇죠. 방어 같은 거 들어가도 충분하죠. 방어 부실이 몇 자리까지 넣어보셨어요, 여기? 잡지 못해서. 아이고, 어떡하나. 이거 내가 낚아서 넣어봐야 되나? 무시고 한번 가가지고. 어창이 작으면 뭘 해도 죽어. 그렇잖아요, 사실. 저희 동료 중에서도 회에 상당히 그 맛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. 맞아요. 제가 조금 그래요. 무조건 살려놓고 봐야 되는데 어창이 작으면 자기들 왜 또 한번 나가면 이런 레저보트의 장점이 좋은 포인트를 계속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낚싯배가 못 들어가는 포인트를 들어가서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과가 좋을 때도 많거든요. 아, 단점! 이건 단점 있다. 내가 생각했을 때 단점. 뭐죠? 낚아놓은 고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끌채 하나씩 사주셔야 돼요. 맞아, 옵션은 들어가야겠네. 네. 이게 기본적으로 서비스로 대표님 끌채 주세요. 이거 고기 못 빼겠네. 네. 이제 또
운전대를 다른 분이 잡으셨어요. 잡았어요. 이 보트를 구입하시기 전에 어떻게 딱 결정을 하게 됐어요? 사실은 보자마자 네. 그냥 뭐 알아보지도 않고 또 이분은 또 특이하시더구나. 상당히 까다로운 친구인데 네.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가서 얘기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날 가서 계약을 하고 왔어요. 아 그러면 예. 그 까칠하고 보트에 대해서 정말 전문성 있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 보트를 추천을 해서 되게 편안하게 솔직하게 얘기했나? 네, 아니 전문가분이 또 아 그게 가장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? 네. 기본 지식은 알고 있었어요. 네네네. 기본 지식은 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보트나 카약이나 이런 것들을 타면서 제가 아쉬웠던 점, 부족했던 점이 그 안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. 아... 그래서 사실 보트 결정하는 데 전 어려움이 없었어요. 7명이 정원이라 7명이 다 탔는데 다 낚시를 할 수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해요.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. 네네네. 뒤에 두 분, 여기 두 분, 네. 이렇게 한 분, 네. 이렇게 한 분. 총 둘, 하나. 하나. 그렇게 해서 예. 내가 돈이 여유가 있으면 이 보트에 맥시멈으로 얹을 수 있는 안전을 고려해서 얹을 수 있는 엔진을 올리겠지만 제가 여유가 조금 없으면 조금 저마력의 엔진을 달고 달릴 수도 있잖아요. 바로 옆에! 아, 저게 60마력이에요. 눈으로 봤을 때 이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가 60마력인데도 엄청 빨라 보였거든요. 제가 봤을 때. 근데 60마력을 달고도 이 BBM 520은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115로 정말 프락스를 땡기면 엄청난 속도를 자랑할 것 같습니다. 낚시를 하기 위해서 배를 샀기 때문에 멈춰있는 상태에서 낚시를 하는 중에 롤링을 굉장히 큰 기준이라고 판단하고 살펴봤는데요. 일단은 넓고 크기 때문에 그리고 무겁기 때문에 롤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본 배 중에 국산 배 중에서는 제 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낚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더라고요. 가장 든든해야 된다. 그리고 나갔을 때 유선배들이나 이런 배들에 의해서 내가 좀 해를 입지 않는 그러한 배들을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배를 선택하게 됐는데요. 정말 거기에 맞게끔 유선배가 지나가도 전혀 신경이 안 써지더라고요. 부모님도 뒤에서 서서 하루 종일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서서 낚시하는 모습 보고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르겠어요. 전에 지금 FRP 보트 타기 전에 고무 보트를 탔었는데 훨씬 더 안정적이고 무게감도 있고 주행 질감도 좋고요. 확실히 좋았어요. 굉장히 익사이트했어요. 파도를 맞서느라고 너무 재밌었고 속도감도 좋고 낚시하기도 되게 편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. 제가 중고를 구입을 했잖아요. 보통 그 회사에서는 사실은 손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. 원칙적으로는. 그런데 제가 이거를 중고를 구입했습니다. 대표님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이거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그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표님은 저를 너무 감동을 시켜주신 게 선주님은 자기는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자기를
그냥 부르지 말고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문자를 제가 보여달라고 지금 확인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그 문자를 캡처해서 제가 카페까지 올렸습니다. 아, 이런 분은 없다. 낚시에만 올인을 해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전투낚시를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추천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가족분들하고 아니면 형제나 연인이나 가족분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타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이만한 보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별 다섯 개만 줘야 되나요? 전 여섯 개 주고 싶습니다. 이제는 이런 생활낚시잖아요. 그것도 마찬가지요. 정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. 별 다섯 개 플러스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. 만족도가 거의 99%예요. 저도 다섯 개 드릴 거예요.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이제 보트가 다치거나 보트가 이제 파손이 되게 되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오시면 다 수리해드리니까 다치지만 마시고 좋은 추억 만드시고 안전한 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